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 환태평양훈련 림팩 첨단무기 전시장과 같은 이 국제연합훈련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LRG 넥스원이 개발한 유도로켓 B-02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의 해외 비교시험 FCT에서도 백발백중을 기록해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근식의 태스크포스 문근식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혁신적인 유도무기 B-02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B-02 개발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인 LIG 넥스원의 이종환 연구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약 40년 동안 유도무기에 근무하고 오늘 주제가 되는 B-02 사업체계를 맡았던 이종환입니다. 현재는 LIG 넥스원의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B-02 거대한 방산 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게 됐다, 이런 희소식이었는데, B-02 어떤 무기인지, 그것은 왜 B-02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B-02 이제 B-02 자체는 무기체계 명이고요. 우리가 개발할 때에는 2.75인치 유도로켓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2.75인치가 의미하듯이 직경이 2.75인치, 그게 70mm인데 그 크기가 일회용 컵의 직경하고 똑같습니다. 소형이고 길이나 1.9m가 되는 그러한 유도탄인데, 주로 소형 표적, 소형 함정을 표적으로 해서 정밀 타격하는 단거리 대함 유도탄입니다. B-02의 운영 개념은 EOTS 같은 광학장치라든가 레이더 그런 걸 통해서 표적 정보를 획득하고요. 표적 획득 정보를 탄에 장입해서 발사 후에는 표적 근방까지는 탄 내에 있는 관성 항법 장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게 되면 탄의 앞에 있는 연령상 탐지기가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 추적해서 정밀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의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B-02 체계는 군 5톤 트럭에 탑재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 차량에는 표적을 획득하기 위한 탐지 장치하고 발사대, 발사 통제 장치, 그리고 수십 발의 유도로켓이 탑재돼 가지고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한 이동형 체계입니다. 말씀하신 그 B-02라는 요 말은 개발이 끝나고 이제 부여됐는데, 그 의미는 비수 비자와 활궁자를 해서 날카로운 활이라는 의미 하나하고, 비우해가 B-02에서 비가 오듯이 쏟아붓는 화살이다, 그런 뜻의 비공도 있습니다. LIG가 개발한 게 천궁도 있고 현궁도 있고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 시리즈로 대표적으로 궁 시리즈가 천궁, 현궁, 비궁, 해궁, 신궁도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개의 궁 시리즈가 향후에 전 세계 유도 무기를 아마 시장을 석권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내릴 때 요격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궁은 어깨에 메고 다니면 휴대용이죠. 그다음에 현궁이 뭐죠? 현궁? 현궁은 대전차 유도탄입니다. 대전차, 예, 대전차에도 뭐, 예. 그다음에 해궁은 배에서 잠 방어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아무튼 이 유도탄 하면은 통상 처음에 쏘고 나서 자기가 이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뭐 fire and forget이라고 하잖아요. 총 쏘듯이 그냥 총 쏘면은 잊어먹고, 근데 이거는 그런 방법이면서도 마지막에 또 찾아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건. 예, 방법.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B-02 체계의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발사 후 망각 방식인데, 기존의 2.75인치의 유도로켓들이 전 세계에 마켓에서 나온 것 중에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B-02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는 반능동 레이저, 영어로 semi-active 레이저 유도 방식을 쓰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 방식은 표적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되는 레이저를 탄이 추적하는 그런 방식인데, 표적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탄이 맞을 때까지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교전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 표적 같은 경우는 배 잘 아시겠지만은 시스템에 따라서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소형 함정에 대해서는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레이저를 쏘는 동안 다른 표적을 교정 못하니까 다표적 교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B-0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상 탐색기가 적용해가지고 발사 후에 연령상 탐색기. IR 탐색기. IR, 인프라레드. 네. 예, 그 탐색기가
자동으로 표적 근처에 가서는 표적을 자기가 식별해 가지고 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역같이 다수의 표적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로 보내서 돌아오는 거 가지고 추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IR, 그냥 온도 차에 의해서 표적을 식별해서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비공을 개발해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바처럼 그 북한에는 특수작전 세력을 기습 상륙화시키기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서해 5도 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부양정의 특성상 집단으로 고속으로 침투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는 대함지소탄으로 대응하기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중반 정도에 대응체계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미 해군연구소라고 NAWC라고 합니다. Naval Air Warfare Center인데 그쪽에서 로그라는 과제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로그는 이제 로우 코스트 가이디드 임징 로켓 해가지고 기본 개념은 저가로 유도탄을 만드는 사업이고 미측에서는 그 당시 소요를 자살 보트에 대한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자살 함정, 자살 보트. 예, 예, 그렇습니다. 큰 함정에 막 들어와가지고 예. 자살하는 공격하는 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미군 함정도 피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기부양 대응책으로 그 과제를 2007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이제 그 미 해군연구소 간의 이제 공동연구로 응용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응용연구가 끝나고 나서 한측은 이제 체계 개발도 미국과 같이 공동 개발하기를 이제 기대했는데 미 해군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 가지 못했고 이제 우리 한국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체계 개발을 가가지고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체계 개발을 시행했고 LIG 넥스와는 체계 종합과 유도탄의 핵심 장비를 개발하는 그 시제 업체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초기에 가장 위협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백령도 쪽에 공기 부양정이 있잖아요. 북한에 그거를 처음에 미사일로 쏘자니 미사일 값이 아깝잖아요. 비싸니 그래서 그거는 총으로도는 잘 안 맞고 그래서 만든 건데 그것이 미국의 소유하고 거의 일치된 거죠.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꿈의 시장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FCT의 시험 사기 성공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FCT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동맹국 중에서 미국에 갖고 있는 기술보다 우수하거나 무수한 방산물자를 평가해서 이제 미국이 획득하는 획득제도의 일종입니다. 2018년도에 그 당시 미 해군의 19개의 FCT 과제가 후보로 있었는데 1등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뭐 일하자라는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2019년도에 한국에서 10발의 이제 비공탄을 발사하는 계약을 이제 FCT는 미 정부와 업체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발의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LIG 넥스원과 지금 신경 썼던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 비공에 대한 소유는 대집단으로 공격하는 소형 보트에 대해서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다수 표적에 대해서 이제 그 좀 효과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수 표적 교전 시나리오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발 중에서 3발은 동시에 진입해 들어오고 3발은 동시에 횡으로 진입하고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10발 모두를 이제 만족 명중하게 됐고 미측 참석했던 인원들이 상당히 이제 감명을 받았고 이 비공탄이 기술적으로 인증받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하나 의미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방위산업 그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절충교역 그러니까 뭐 항공기를 살 때 부품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거 했는데 어떤 무기체계 완성돼서 나가는 건 처음이죠 이게. 맞습니다. FCT에 들어간 것도 처음이고 아무튼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들어가서 성공하면은 그게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 아니에요 또. 미국에서 인정하면 전 세계가 하니까 그럼 거기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이제 앞으로 기술적으로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미측 자체는 로그가 체계 개발로 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로그에 대한 과제에 대한 비전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까지 소형 자살 보트에 대한 그 케이퍼빌리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퍼빌리티 갭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체계는 미국이 제안했던 로그와 가장 유사한 개념의 비공 체계가 최적인 걸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CT를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무인화, 원격화 그것을 인증을 받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미중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검증을 했고, 향후 그 획득에 대한 절차가 좀더 획득 방법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 해군은 어떤 무기 체계를 도입할 때 세이프티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도 개발할 때 했지만 남미 간의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몇개 항목은 저희가 실시하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세이프티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LRG 넥슨이 조만간에 곧 빨리 실시해서 미측에게 이 미국 체계가 안전함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그 디자인에 가장 근접한 게 성취됐던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무기 체계라는 거는 뭐 쓰다 보면은 안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 안전 분야를 이제 보완하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품이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하려면 뭔가 좀 도와주든지 뭐 해야 될까?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정부에서는 이거 좀 해주시오. 좀 바람이 있다면. 아니, 이번 FCT는 정부 여러 기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FCT를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과제화할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FCT 시험 평가 끝날 때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비공개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많은 지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무인수상정에 올라간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 발사대는 방사청과 국기원에서 주관하는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으로 개발될 수 있던 그런 지원을 받았고요. 미국 FCT는 미국 정부하고 LRG 넥스원이 계약된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하게 뭐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공 시티 FCT처럼 미국, 한국의 많은 기관들이, 정부기관들이 지원을 해줬고, 그랬을 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비공 체계가 한국 정부가 신뢰하고 보증하는 체계다. 그런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것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비공 체계를 획득하는 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공이 예를 들면은 굉장히 성공 과도를 달리는 하나의 무기 체계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한류 방산이 확대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때는 방산 땡땡 하면은 전 국민들이 비리라는 이제 그런 말이 떠올 정도로 방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K 방산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국방과학 분야라든가 방산 분야 종사했던 분들, 그다음에 정부 기관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뭐 K 방산이 계속 부흥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은 어차피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근데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수출을 통해서 발생된 이익이 또 기술, 국방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재투자가 되고, 재투자된 기술이 새로운 발전된 무기체를 만들어서 또 무기체계 수출을 유도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 공동연구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데, 국제 공동연구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개발비를 서로 상호에 시어가면서 절약할 수 있고, 양산 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양산 현상을 줄수 있고, 무엇보다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방산업체 간의 어떤 지나친 경쟁보다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참으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 뭐 한국 방위산업 나가야 할 방향까지 잘 짚어주셨는데 이 비공은 국민들한테 좋은 소식을 주면서 희망을 줬어요. 미국 시장에도 우리 방산 이제 무기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줬는데 다음 이제 단계는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느냐 그런데 그 팔리는 소식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